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8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터치 프로 듀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랜드로버 사용설명서 채널에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나만의 홈 화면을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형 이보크에서는 웹브라우저와 라이브 등의 기능이 삭제되었으며 애플 카플레이가 랜드로버 최초로 기본 설치돼서 출고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기능은 카메라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가 가장 먼저 보이고 좌측 상단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입니다.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앞바퀴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전면부의 모습을 마치 투명하게 관통해서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재 검게 보이는 차량의 모습도 투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360도 서라운드 뷰입니다. 차량의 모습을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가볍게 두 번 터치하면 앞쪽과 뒤쪽의 모습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앞쪽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후방 카메라처럼 전방 카메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카메라로 화면을 두 개로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보이시는 화살표로 조정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가운데 카메라는 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 두 번째 카메라는 아까 전방의 측면을 보여주던 카메라처럼 광각으로 뒤쪽 측면의 사각지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의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 모습의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럼 후진 기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체가 감지되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는데요. 음소거 아이콘을 누르면 한 번의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주차 보조 그래픽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에 그래픽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우측 분할 화면의 그래픽입니다. 누르면 이와 같은 360도 PDC 팝업창이 뜨며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게 되고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주차 가이드라인과 자동 360도 PDC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이드라인은 팝업창과 우측 분할 화면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라인이 그려지게 되며 자동 360도 PDC는 18km 이하의 저속에서 자동으로 주차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번엔 카메라 설정입니다. 주차 안내를 비활성화하면 아까 카메라 화면에서 보이던 주차 라인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활성화시키면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핸들을 돌리면 주차 안내 라인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다음은 기본 카메라 뷰 선택입니다. 먼저 세로와 가로가 보이는데요. 세로로 해뒀을 때 아까 360도 서라운드 뷰에서 봤던 화면은 이와 같이 세로로 보이고 이걸 가로로 설정을 바꿔두면 360도 서라운드 뷰의 모습은 이와 같이 가로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보이는 360도 카메라 설정은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 선택을 했을 때 우측 분할 화면으로 차량 전체의 모습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자동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화면에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조명입니다. 총 10개의 색상과 5단계의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운전석을 포함한 모든 도어와 센터페시아 뒤쪽의 사물함 공간의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총 3개의 메뉴 중에서 운전 보조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와 같은 3개의 화면으로 차량의 앞의 모습과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분할 화면에서도 바퀴의 모습과 현재 기어의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단에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아이콘도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에서 보셨던 것과는 달리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여전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3분할 화면의 바퀴 화면을 터치하면 보는 각도와 화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는 기어가 변속됐을 때와 사륜구동이 동작 중일 때의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정 팝업 창의 화면 각도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조금씩 눕게 되고요. 반대로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조금씩 일어섭니다. 화면 각도 아래에는 디스플레이 테마 선택과 밝기 조절 그래프가 있고요. 전원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과 화면의 위치는 시동이 꺼진 상태가 되며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다시 켜지면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다음은 모든 설정에서 기능에 새로 생겨난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핸들의 좌측에는 마른 목걸 모양의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데요. 즐겨찾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즐겨찾기 버튼의 선택에서 미리 설정해둔 여러가지 콘텐츠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게 됩니다. 길게 누르기 설정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연결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차량들에는 모바일 게이터와 핫스팟 그리고 와이파이 등의 연결 설정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컨트롤 버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형 이보크의 인컨트롤 버전은 S18D입니다. 다음은 터치프로 듀오의 아래쪽 센터페시아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실내 온도부터 시트 그리고 차량 등의 세 가지 메뉴가 보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설정이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줄 두 개의 표시줄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마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기능들이 연장돼서 내려온 것처럼 이와 같이 전화와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를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실내 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아이콘을 누르면 에어컨은 꺼지고요. 아래의 자동을 누르면 이전에 설정된 온도에 최적화된 상태로 다시 켜집니다. 전원은 끌 수도 있지만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에는 다소 생소한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실내 공기 이오나이저입니다. 실내 공기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동기와 아이콘을 비활성화하면 운전석과 조수석 쪽의 온도 설정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동그란 컨트롤을 누르면 온도 설정 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온도 설정을 바꿔주면 동기와는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운전석 쪽의 온도와 맞추려면 동기와 아이콘을 누르면 되며 이때 조수석 쪽의 컨트롤은 바람 세기로 바뀌고 다시 눌러서 온도 확인을 합니다. 화면 가운데의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의 3분할 화면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량의 유리창 방향, 다음은 정면 방향, 다음은 아래쪽 방향으로 각각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운전석 쪽의 동그란 컨트롤로 온도 조절도 물론 가능한데요. 현재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수석 쪽의 온도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조수석의 컨트롤을 누르면 이와 같은 시트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컨트롤을 돌려서 시트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보크에는 통풍 시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열선 시트를 1단부터 3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온도 조절로 바뀌게 되고 다시 누르면 시트로 돌아오게 되며 운전석 쪽의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석 쪽의 컨트롤도 조수석과 똑같이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람 세기 아이콘을 누르면 조수석 쪽의 컨트롤로 바람의 세기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람 세기는 1단부터 7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눌러서 비활성화 시키면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활성화를 시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옆에는 앞유리 열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뒷유리 열선입니다. 아래의 바람 세기 아이콘을 비활성화 시키면 조수석 컨트롤은 온도 표시로 바뀌게 되고요. 실내 공기 순환 아이콘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조금 길게 눌렀다 떼면 이와 같은 공기 재순환 켜짐이라는 안내와 함께 실내 공기 순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입니다. 시트를 누르면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원 아이콘을 눌러서 시트를 바로 켤 수도 있고 컨트롤로 다시 끌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전원과 컨트롤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주행 프로그램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신형 이보크에는 오토 기능이 생기면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RA 컨트롤도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컨트롤을 조정해서 위에 있는 주행 프로그램들을 한 단계씩 옆으로 이동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재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프로그램들을 이와 같이 바꿔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랜드로버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터레인 리스폰스는 RA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각각의 주행 프로그램을 직접 터치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행 프로그램들이 익숙치 않다면 옆에 있는 오토 아이콘을 눌러서 차량이 능동적으로 주행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도록 설정해두면 됩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오토 스탑 앤 고 아이콘이 보이고요. 그 밑에는 ATPC, 그 밑에는 사륜구동 시스템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입니다. 설정에는 디스플레이와 실내 온도 등이 있는데요. 먼저 실내 온도에는 자동으로 앞유리 열선과 뒷유리 열선을 활성화되도록 설정해 둘 수 있으며 RA 자동 외부 공기 유입은 강력하고 빠르게, 편안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등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도 설정에서 오염물질 필터링 수준을 낮음과 중간 또는 높음 등의 세 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센터페시아 시작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총 6개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의 2개의 표시줄입니다. 상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 중에서 전화와 미디어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기능들을 위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처럼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을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의 몇 개의 아이콘들도 동작이 가능한데요. 천천히 눌렀다 떼어주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번엔 기어를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기어 앞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변속해야 됩니다. 현재 파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하면 N, 한번 더 밀어야 R로 변경이 되고요. R에서 한번 당기면 N, 한번 더 당겨야 D로 바뀝니다. 기어 앞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변속을 하게 되면 N까지만 변속이 됩니다. R에서도 마찬가지로 N까지만 옵니다. D모드에서 기어를 옆으로 밀면 S모드가 됩니다. S모드에서 앞으로 하면 마이너스, 뒤로 하면 플러스로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D모드로 돌아오게 되고 P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 프로 듀오와 함께 기어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제한 장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